오늘 2023년 6월 22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한장한장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이지 않습니까? 대개 서신서가 그러하듯이 앞부분은 복음의 내용에 대한 자세하고도 깊이 있는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그런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앞부분이 이론편이라고 한다면 이론의 바탕을 둔 실천이 뒷부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그렇죠. 11장까지는 상당히 자세하고도 깊이 있는 복음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그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삶의 길,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실천편에 가서는 그 공동체,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적용해야 하는지, 공동체나 그 사회의 상황들에 맞게 삶의 방향과 또 삶의 내용들을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가르침을 읽을 수 있는데, 로마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게 원리이고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순서에 따라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이 무리 없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학교 공부도 하고 또 학교에서 만나는 제한적인 관계 속에서 사회를 배우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 거죠. 그렇게 배우고 나면 이제 졸업을 하고 완전히 사회 속에 편입이 되어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원리이고 순서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먼저 풍성하게 배우고 그리고 배운 바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원리이고 순서인 것입니다. 실컷 배우고 배운 것과는 다르게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아이러니하고 또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풍성한 삶을 기대하고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이 로마서를 로마 교인들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돕고 섬기도록 만들기 위한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썼습니다. 땅끝이라 할수 있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을 후원해 줄 후원교회로 로마 교회를 지목했고, 그런 큰 그림 속에서 로마 교회의 편지를 썼기 때문에 더욱더 길고도 자세하게 복음의 내용들을 설명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배운 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윤리도덕적인 삶과 삶의 방향과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묵상한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택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얻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나의 몸을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예배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도전했던 것이죠. 또한 성도들끼리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통일성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도전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도 개인의 윤리적인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이기도 한데, 복음으로 인해서 새 소망이 생긴 사람들은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과 서로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태어난 공동체이니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의 의지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은 기본적으로 헌신을 품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를 섬기고 또한 주님 섬기는 모습으로 형제를 돌아보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것,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 심지어는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박해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해 주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핵심은 이렇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나와 친하고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만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믿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과 두루두루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아주 구체적인 또 그리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모든 본문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그 말씀들이 향하는 방향을 살펴보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그런 모습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편지는 앞부분에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뒷부분에 실천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실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 공동체가 맞닥뜨린 상황 또 그 공동체가 있는 그 지역의 또 상황들,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이러저러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다툼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같은 복음을 가진 너희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택하심을 받고 부름받아 구원받은 너희들은 서로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협력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서로서로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의 형편에 맞는 그런 권면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17절과 18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앞부분인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복음은 아주 쉬운 것이었어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을 주는 능력인데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이 능력이 값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이 진리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환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복음은 이토록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고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구원 받았으니 이제 살아내야 할 성도의 삶.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을 보면 그런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삶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율법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사실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 이 또한 새 계명, 이것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이상으로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새 계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새 계명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만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을 종종 느끼지 않습니까? 사소한 일들로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고 그렇게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좋은 사람들과 관계 또한 항상 틀어질 수 있고 또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마음이 상해서 다투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형제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자신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라고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그래서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명령이 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어렵고 힘든 그런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명령을 들으면서도 그 전에 율법의 요구를 들을 때처럼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오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무리하게만 보이는 성도의 삶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갑자기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완벽하게 변화되고 성숙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구원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우리는 부르심으로 인해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믿어지는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이제 의인이다 칭해 주신 거죠.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고 내 마음에 좌정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으로 인해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러한 누추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왕좌에 앉으시고 나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또 마음과 몸과 육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 삶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윤리도덕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리해 보이고 굉장히 수준 높은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연약한 죄성을 가진 우리와는 우리에게는 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실현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삶을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겠다고 나아가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죄성을 가진 나로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 그저 너는 나에게 헌신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자신이 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바울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붙드시고 예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의 꿈과 소망과 비전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그저 다만 자신의 죄성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하실 일들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일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우리는 사랑의 삶을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와 같은 삶을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당신께서 하시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너는 그저 내 일을 방해만 하지 마. 이게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고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당신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시니까 나를 드리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마저도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들을 올려드리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만 기도로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주님이 나를 통해 주님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기도로 나를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순간순간 육적인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주여 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의 죄성이 주의 일을 방해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 가지 중보할 내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